야, 같이 추억 여행을 네. 떠났네요, 그렇죠? 네. 되게 행복하셨겠어요. 직접 가서 보니까. 내가 좋죠? 네 너무 좋더라고. 토니가 그러는 거 보니까 내가 더 기뻐. 네네. 맞아. 진짜 상미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진짜 나도 아주 그냥 그날 가서 정말 내 아들 같이 아주 정말 재밌더라고. 고맙습니다. 정말이야 네. 내가 팬들이 참 많더라고.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듣기로는 한가인 씨가 지드래곤에 그렇게 열렬한 팬이라고 콘서트도 가고. 네. 아 정말요? 그러면 우리 연정훈 씨는 혹시 뭐 좋아하는 걸그룹이나 뭐 누가 있나요? 저도 사실은 걸그룹을 잘 몰라요. 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걸그룹보다는 사실 김건모 선배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아, 요렇게 넘어가시는구나. 아니, 좋아하는 여자 아티스트는 없고. 아, 있죠, 아, 있죠. 누구, 어떤 분, 누구든. 저는 이소라 씨 굉장히. 아, 예, 또 이렇게 피해가시. 젊은 분 중에는. 젊은 분이요? 예. 가수 이소라 씨를. 그것도 네. 좋아하고. 가수 이소라 좋아하고 김건모 좋아한다는데 거기 말할 게 뭐 있어요. 할 게 없잖아. 앞으로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앞으로 가수 이소라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이소라 씨가 아니 일단 우리 어머니는 일단 김건모 나왔으니까 끝이야. 그럼.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소라나 김건모는 가수 이소라. 아이고 잘했고 가수 아니 가수 이소라하고 김건모가 좋다는 사람을 지드래곤이니 성준기니 그런 사람을 갖다 붙이니까 이 사람은 게임이 안 되는 아니, 거야 시시한 거야. 아니 여자분 이소라라 그러잖아요. 가수 이소라. 누구를 좋아해야 아니 서장훈 씨 누구를 이 사람이 좋아해야 속이 풀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수 이소라 누님의 굉장한 팬이에요. 저도 팬인데. 그만해 이 녀석아. 네. 그만해 이 녀석아. 맞아.